네, 오후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 좀 닫게요. 네. 자, 아, 가스바자 89, 8피다 89요. 마일지선 한번 가볼까요? 아, 저는 여유로운 방송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유로운 방송. 응? 자, 올리비아. 자, 올리비아 뭐 하고 있을까요? 화석을 좋아하나? 화석 줘야 되겠다. 화석 설마 장식해 놓진 않겠지? 비싼 건데 이거. 궤도 옷. 야, 좋다. 여러분, 화석을 선물했더니 궤도 옷을 주네요. 괜찮은데?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이웃들한테도 한번 줘볼까? 피터 지금 집 들어갔네. 피터 뭐 만들고 있어? 어? 나 오렌지 옷 아나? 알았어. 우리 피터는 티롤 출신인가봐요. 그죠? 티롤 음악 그 요술송 같은 게 나오네. 대나무도 있고. 젤리한테도 화석 줘볼까? 젤리야, 젤리 이거 가질래? 화석 좋아할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머리 작업복. 이야. 지금 화석을 주면 옷을 주네요. 찔려 서털자. 네, 메이첼. 메이첼 되게 예쁜데. 어? 찔리가 지금 노래 부르나? 자, 박사? 박사야, 너는 화석을 하나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화려한 재킷이래. 야, 이거 한번 입어보자. 얼마나 화려할까? 우와. 다시 화려한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옷가게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옷가게 한번 가볼까? 와, 무슨 풀리봇도 있네? 얘한테는 매일매일 한 번씩 말을 걸어줘야 돼. 우리 고기. 요 고기가 엄청 그거예요. 스토익합니다. 그죠? 피팅룸에서 좀 좋은 옷을 한번 골라볼까요? 다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럭비 셔츠, 왕자니 셔츠도 있고, 정장 재킷?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예쁘다 이거. 중국풍 옷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대부분 다 있는 거네? 이거 뭐야? 칸두라? 칸두라, 관두라! 이거 120만원이야, 왕관이. 가만있어 봐.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20만. 와. 120만원 없죠, 저? 이거 비싸네. 사고 싶다, 이거. 비싸니까, 그죠? 슬리퍼? 원래 없어. 모자가, 간섭, 모자가 좀 없을까? 옷도 너무 이렇게 낭비할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사면 돼. 그죠? 칸두라. 와, 이거 무슨 아랍풍 옷이다. 그죠? 하나 사볼까? 새로 태어난 이미지. 입고 간다. 자, 오리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마일리지 섬으로 가볼까요? 마일리지 티켓 하나 사고. 이거 가질래? 카우보이 셔츠가 아니라 여자 헬멧. 작업복? 궤도 옷. 궤도 옷은 내가 필요하지. 자, 화석 하나 줄게. 레글론 티셔츠? 뭔가 받았습니다. 화석을 주면 되게 좋은 걸 주네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화석을 주면 좋은 걸 준다. 오늘 처음 접속하나 보다. 여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아일랜드의 노래? 와, 이거 사야지. 로봇도 데님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아. 호이 하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 변하고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마일리지섬 한번 가봅시다. 내일 웨이첼이라고 하던 새 이웃이 오기로 돼 있고요. 네. 알았어. 우리 이웃을 다 봤나? 또 볼 사람들이 있나? 어?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내일 메이첼이 여기서 오죠? 메이첼. 그리고 거기서 봐. 여기 지금 여긴 누구지? 모리스. 아, 모리스 작업하고 있나? 어, 가자 그냥. 모리스도 초기 이웃 중에 하나인데 별 정이 안 갑니다. 파이프도 있고. 아이스 파이프 뭐가 작업하나? 파이프네 집 한번 가볼까? 어, 청소하네. 딱히 그 정도는 아니야. 고마워. 파이프 좋은 얘기 많이 해주네.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이웃들이죠? 야, 이거 많이 열렸네. 저것도.
섬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죠? 예, 너무 이렇게 막 티나게 꾸미고 싶지 않고요. 예. 나뭇가지 넣어놔 넣어놔. 걔도 다 지금 팔아버리고. 오징어 수납. 오징어를 왜 수납했냐. 별로네요. 별로고. 있어봐. 이건 다 팔아버리고 마을성 갖다서 팔아버리자. 하루에 그냥 조금씩만 하고요. 이제 토막 방송으로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고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마칠 거니까요. 출발. 가자. 비행 준비 오케이. 굿럭. 좀 좋은 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좋은 섬이 나오려나? 자, 무슨 섬이냐? 오, 초평범한 숲인데? 숲인 것 같은데? 그죠? 물고기, 혹시 물고기가 대형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죠. 실라칸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누가 나오냐? 누구냐? 광어냐? 에이, 너무 평범하다.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목재나 캐가지고 하자. 목재했더니 마일리지가 나오네요. 400마일리지 게트. 돌섬이나 또 가봐야 되겠지? 오, 이거 되게 커 보인다. 또 농어인가? 대물 생선이 나오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농어지 뭐, 농어. 아이, 또 똑같아. 아이, 맨날 농어야. 거기 나와라! 거기 나와라! 하아... 이게 안 나오네.
여기 화석이 있으려나? 화석을 한번 켜볼까요? 나무를 다 캐버립시다. 목재도 마련하고요, 그죠? 다음에 저렇게 커다란 저 물고기는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요. 그치? 크니베스인 것 같죠? 노려라! 진짜 별것 없는 섬이다. 자, 돌방 캐고 갑시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것인 재미없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재밌는 일은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이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낯설게 보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 와, 크기 베스다. 베스라는 게 라지 마우스 베스를 번역한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 모동숲을 가장 모동숲밖에 즐기는 방법은요,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야기하고, 그죠? 짠! 어, 타이어다. 어, 타이어 낚았다. 이 섬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네요. 짠! 오, 여기 물고기 큰 거 있다. 무슨 물고기일까요? 기대되죠? 짠! 야, 농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에서는 농어를 낳기가 힘든데 여기서 그냥 팍팍 낚을 수 있죠. 볼까나? 돌아갈래. 동료들한테 선물 줄 게 없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쵸? 좋아할 만한 게 없나? 꽃도 좀 줄까? 내 집에 있는 꽃 좀 꺾어서 갖다 줘야 되겠다. 튤립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여기 튤립도 있고, 그죠? 히아신스도 있고, 히아신스 꺾어서 줄까? 국화도 주고, 주고. 있어봐. 이거 받아. 너 꽃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운동하고 있니? 그래, 꽃 장식해봐. 제식한테 선물 줘야지. 이히히, 그치, 그래, 맞아. 광장이 진짜 좋은 곳이지. 벌써 또 우리 이웃들 없나? 카를로스. 파이프는 좋나? 오, 오렌지 달리기 시작한다. 너무 좋다. 야, 쓰자. 얘는 모리스. 모리스도 좀 이따 주고. 어, 카를로스 어디 나갔네?
파이프 아까도 줬나? 선물? 화석 줬지. 화석 줬고. 와, 진짜 여자 열대. 와, 진짜. 역시 시모노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네요. 열대섬 느낌이 나죠? 우와, 이렇게 잡고. 우와, 녹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오늘 게임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주 평온한 일상 게임이었죠? 아무것도 사건이 없습니다. 아, 박사한테 줬지? 뭐. 모리스한테 줘야 되겠다, 모리스한테. 잠깐만. 선물을 낚이없이 나눠줘야 되죠. 박사한테 줬고. 와, 박사 저런 옷은 좀 부담스러운걸? 모리스야. 뭐줄까? 빨간 국화. 아, 꽃을 주면 장식하는구나. 장식하지 않는 거. 장식하거나 그냥 주면 보답으로 주는 게 있고 자기가 가지는 게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하네요. 여기 지금 젤리도 어디 가 있고, 올리비아 선물해줘, 피터도 받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돌아본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메이첼이 이사 오니까요. 메이첼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